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BNT. 저는 질문 두 가지 드려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예. 아, 흥이 넘치네요. 예. 네,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에는 소녀의 설렘을 표현하셨는데 이번 가사는 좀 도도하고 시크한 인싸 그런 느낌이 담겨있다는 보도자료를 읽었어요. 전과 비교해서 좀 어느 쪽이 더 표현하기 쉽다고 느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. 또 하나는 또 오늘 쇼케이스 MC분이 마침 또 모모랜드를 찾아서 MC인 김일중 씨인데요. 좀 과거와 지금은 또 이제 3연속 히트를 예고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서 심정도 궁금하고 또 어떤 점이 성장했다고 느끼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컨셉이 좀 달라졌네요. 그죠? 좀 소녀한 느낌을 살렸다면 이번에는 도도, 시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. 예.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어울리고 또 어떤 점들이 수월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컨셉이 I'm so hot처럼 진짜 귀엽게 플렉스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곡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고 제이 자신을 보여주면 됐기 때문에 이번 앨범이 더 표현하기도 쉽고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도도와 시크를 제대로 지금 혜빈 양이 예, 젖은 머릿결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사실 우월랜드가 소녀소녀함을 잘 원래 그런 맞아요. 성격에 담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하. 사실 인싸 느낌 이런 뭔가 예. 더 활기찬 느낌이 편한 것 같았어요. 전 그렇잖아요? 도와주세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공감합니다. 맞습니다. 공감합니다. 공감합니다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예, 그럼 이제 이 권총춤추면 이제 핵인싸 되는 겁니까? 네, 그럼요. 핵인싸. 인싸 되시고 싶으세요? 아, 엄청나죠, 저. 같이 쏩시다. 야! 네. 아까 말씀드렸죠. 5만 원 주고 댄스학원에서 배웠다고요. 뿜뿜. 예. 자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이 확실히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성장했는지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뿜뿜하고 뺨 그리고 암소앗 이어서 약간 흥이라는 컨셉이 생긴 것 같아서 맞아요. 그 점에서 확실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? 확실한 색깔이 생긴 것 같아서 네, 그렇죠. 기분이 좋습니다. 예, 진짜 흥 한번 머무랬는 것 같습니다.